파서블이죠. 뭐야? 파서블. 그다음에 entire 전체의 평균 average. 그다음에 액티비티는 활동이죠. challenge 도전, normal 보통, scream 비명질까, ability 능력, accomplishable 두개 또는 세 개를 밖에 말하죠. produce 생산하다, error 비추다, come up, pump up이 주입하다 맞대요. 이 way는 동사예요. 동사 무게가 나가다. 무게는 weight라고 합니다. 뭐라 그래요? weight. 답은 5번이 틀렸고요. able 할수 있는 형사고요. ability 능력 명사입니다. 형사 명사고요. 여기 있는 거다 동사네요. 그죠? 이쪽 거는 명사고요. 그러니까 얘는 뭐뭐 할수 있는 형사고 얘는 능력이라는 명사입니다. 1번만 다르죠. 이해합니까? 그것은 1번 불가능한 이야기다. 이제 명사 꾸미주려면 여기 뭐가 와야죠? 형사가 와야죠. 분사도 어차피 뭡니까? 형사죠. 그것은 불가능한 이야기다. 그것은 놀라운 이야기다. 그것은 믿을 수 없는 이야기다. 그것은 진짜의 이야기다. 그것은 착용 가능한. 왜 알아버리 뭐야? 착용 가능. 내용상 말이 안 맞습니다. 여러 무슨 의미야? 아, 그것은 의미해. 네가 단지 한 번만 산다는 것을 설명을 요청하는 것 같아요. 두 번째. Have you heard about, 들어봤니? Smart umbrella를. 그게 뭐야? 그게 뭐야 하는 거니까 들어봤다는 거야? 안 들어봤다는 거야? 아니, 들어본 적 없어. 현재 완료로 물으면 뭐로 대답해? 현재 완료로 대답합니다. 너는 나의 BFF구나. BFF? 뭐라고 하니까 그것은 의미해. Best friend forever. 아시겠죠? 무슨 의미야? 이런 거 아닐까요? 맞아요? 그것은 무엇에 관한 것이니? What's it about? 맞고요. 제가 보여드릴게요. 레미는 제가 뭐뭐 할게요. 레미는 뭐야? 제가 뭐뭐 할게요. 너 그거 알아? 그거 흥미롭구나. 이런 얘기고요. 날씨가 어때요? What's the weather like입니다. How로 물어보면 like가 필요 없어요. 이해가요? 근데 what로 물어보면 뭘 추가해야 돼? like를 추가해야 돼. 그러니까 like를 추가하든지 what을 뭐로 바꾸든지 how로 바꾸든지. 과학 박물관의 특별한 행사. 행사에 대해 들어봤니? 2번이네요. 넌 들어본 적 있니? 특별한 행사에 대해 과학박물관에. 아니, 들어본 적이 없어. 그 이벤트 뭐야? 이런 얘기고요. 포토클락에 대해 들어봤니? 들어봤어는 이제 Yes, I have. 현재 완료로 물으면 뭐로 대답해? 현재 완료. 아시겠죠? 너 그거 알아? 나는 포토클락을 만들었어. 포토클락? 무슨 의미야? 포토클락은 작동해. 사진과 함께. 배터리와 함께가 아니라, 포토가 아니구나. 포테이토구나. 감자와 함께. 감자가 생산해, 전기를. 그거 흥미롭구나. 그랬습니다. 답 5번입니까? 포테이토클락은 무엇인가? 감자 쓰기는 무엇인가? 이해하셨죠? 다음 그림을 보고 주어진 문장의 빈칸에 알맞는 말을 고르시오. 모나리사가 그려진 거죠. Was painted by Leonardo da Vinci. 어린 왕자는 쓰여졌다. Was written by. 아시겠죠? 너 가지고 있니? 마실 것을 to drink. 그래서 얘가 앞에 있는 명사 꾸며주니까 형용사적 문법이고요. To eat. 이건 먹어야겠죠? 제이크는 먹을 것을 원한다. 이해하셨죠?
너는 to read, 읽을 것이 필요하다, 우리는. 아니요. 너는 들어본 적 있어? 스마트 앱 펜테스트에 대해. 들어본 적 있어. 해부름으로 모르다. 앱 까먹지 마. 너 거기에 들어갈 거야? 나는 내 아이디어를 보낼 거야. 뭐에 관해? 픽가드너 앱에 관해. 픽가드너 앱? 무슨 뜻이야? 네가 식물 사진을 찍을 때그 앱이 말해줘 너에게 그것을 돌보는 방법을 사용식이죠. 그 앱은 말해줘 너에게 간접 목적어 그것을 돌보는 방법을 뭐뭐에게 뭐뭐의 사용식입니다. 그거 뭐뭐처럼 들린다. 매우 유용한 앱인 것처럼 들린다. 들어본 적 있는지 물어보기. 비의 우리말에 주어진 단어를 사용하여 네 단어를 쓰시오. 비. What do you mean? What do you mean? 다음. 내용과 일치하는 것. 여자는 이것에 대한 아이디어를 제출할 것이다. 여자는 대회에 출전할 것이다. 이것은 식물을 키우는데 유용하다. 맞죠? 이것은 사용하기 위해 식물 사진을 찍어야 된다. 맞죠? 잠깐만. 대회에 출전할 것이다. 아이디어를 보낼 것이다. 아이디어를 보낸다고만 했지? 그죠? 너 거기에 출전할 거야? 보내는 게 출전하는 거 아니야? 여자는 픽 가드너 앱 대회가 아니라 스마트 앱 대회에 출전할 거죠? 이거? 얘가 가지고 가는 애 이름이 이거고, 대회는 이름이 뭐야? 스마트 뭐죠? 앱 컨테스트. 스마트 앱 컨테스트. 다르죠, 얘하고. 그죠? 답은 2번이네. 이런 게 어렵죠. 안녕하세요, 학생 여러분. 당신 들어봤나요? DIY 드론 수업을 DIY가 뭐죠? Doing yourself 혼자서 직접 하는 거죠. 너는 너 자신의 드론을 만들 수 있어. 그 수업에서 Youth Community Center가 제공해 그 수업을 오후 3시에 매 수요일마다 5월 너 자신의 너의 특별한 드론을 만들어라. 그리고 배워라 그것을 컨트롤하는 방법을. 놓치지 마이 멋진 기회를. 제의하기 위해서 DIY 드론 클래스에 합류하는 것을. 1번 맞죠? 다음, 애니메이션에서 괴물이 무섭게 아이들을 모하기 위해, 에너지를 얻기 위해, 뭐로부터? 비명으로부터. 놀랍게도 그들의 도시가 동력이 되어졌어. 이 소리에 의해. 하지만 우리는 사실상 생산의 전기를 모하기 위해 도시를 비추기 위해 밝히기 위해 소리로부터 그래 소리가 변환되어질 수 있어 뭐로? 전기로 하지만 그것은 도움이 되지 않을 거야 우리의 일상의 활동에 왜냐하면 그 양이 너무나 작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누가 스파게티를 요리했니? 스파게티는 요리되어졌다 송태 만드는 거죠? Was cooked. 누구에게? 제니, by 제니 이렇게 되는 거고요. 다음이요.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리치입니다. 오늘 나는 Would like to 하고 싶어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나의 새로운 wearable 기술에 대해서. 그 기술이 슈퍼아이죠. 그것은 안경입니다. 뭐 하기 위한? 지도를 보여주기 위한. 바로 네 앞에서 그것은 사진을 찍고 테이크 피처가 사진 찍다죠 그리고 비디오 녹화를 합니다 동영상 녹화를 하죠 너는 이것을 할수 있습니다 뭐 없이 너의 손을 사용하는 거 없이 그것을 시도하세요 그리고 새로운 세계를 경험하세요 아시겠죠? 몇 번이에요? 4번
알맞지 않은 거네요. 지도를 보여준다. 사진을 찍을 수 있다. 동영상 촬영이 가능하다. 수를 사용하지 않고 기능을 사용할 수 있다. 새로운 세상을 경험할 때 유용하다. 이건 아니에요. 첨성대는 그리고 다보탐은 좋은 장소야. 뭐할 장소야? To visit. 방문하기에 좋은 장소. 장소란 명사품 중에 형사등용법이죠. 떡볶이는 좋은 음식이야. 뭐 하기에? To eat. 경주에서 먹기에 좋은 음식이다. 나비 게스트하우스는 좋은 장소야. To stay. 머물기에 좋은 장소. 아무튼 명사품 중에 형사등용법이죠. 다음이요. 만화 영화에서 놀라운 것이 가능하다. 놀라운 것들이 가능하다. 보는 형사가 와야 돼. LY 붙이면 안 돼. 그들은 가능한가? 실제 삶에서. 만화에서 라푼젤은 낮춰야 돼. 그들의 긴 머리를. 뭐 하기 위해? 레피프린. 사람들을 타워 안에 들어오도록 시키기 위해서. 인간의 머리가 지탱할 수 있는가, 사람을? 놀랍게도 그렇다. 단한 올의 머리는 지탱할 수 있다. 100g을. 그리고 평균적인 머리는 가지고 있다. 대략 12만 개의 머리카락을. 모든 그 머리카락은 지탱할 수 있다. 두세 마리. A couple of. 두세. 둘. 아니면 둘셋. 인트자. 두세 마리의 코끼리를. 그녀의 머리를 가지고 라푼젤은 능력을 갖게 돼. 어떤 능력? 사람을 지탱할 능력. 능력이란 명사구문이 주니까 이런 걸 형용사라고 해. 투부정사의 무슨 용법? 형용사적 용법. 하지만 그녀는 그녀의 머리를 랩. 감아야 돼. 뭔가 주변에. 그 뭔가는 스트롱, 강하고, 무거운 것. 만약 그녀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녀는 아픈 목을 갖게 될 거야. 알았어? 답은 D번이 좀 어색하고요. 제목? 제목. 우리가 사람을 홀드업, 지탱할 수 있는 거 아니야? 홀드업, 지탱할 수 있는가? Our hair, 우리의 머리 가지고? 머리카락을 가지고. 라푼젤은 무엇을 사용해야 되는가? 사람들을 들어오게 하기 위해, 탑안으로. 그녀는 사용해야 돼. 그녀의 머리카락 아니야? 그녀의 헐헤어. 칸이 세 개지? 아, 긴 머리. 롱헤어구나, 롱헤어. 알수 없는 거. 평균 머리카락 길이. 이거 아니죠? 너무 쉽습니다. 만화 영화에서 괴물은 무섭게 아이들을 모아기 위해, 에너지를 얻기 위해 그들의 비명으로 붙습니까? 놀랍게도 그 도시는 동력이 제공되어져 이 소리에 의해 바입니까? 하지만 우리가 사실상 생산할 수 있나요? 전기를 도시를 밝히기 위해 소리로 붙어. 이것도 붙어요? From? 소리로부터. 네. 소리는 변환되어진다. 뭐뭐으로 into죠. 뭐뭐으로 변환되어진다. 전기로 변환되어진다. 하지만 그것은 도움이 되지 않는다. 우리의 일상 활동에. 왜냐하면 그 양이 너무나 작기 때문에. 예를 들어 for example이죠. 그 차의 경적으로부터 오는 소리가 생산에 단지 50mW를. 그것은 단지 평균 220볼트 전기의 4,400분의 1이야. 우리 집에. 그래서 우리는 믿을 수 없을 정도의 양의 비명이 필요해. 전체 도시를 밝히기 위해서는. 어부가 없죠, 어부가. 그죠? AB가 가리키는 거, A. 어떤 일을 말하는 겁니까? 큰 A 어디죠? 큰 A. 왜 이렇게 찾기가 어렵나, 이런 거? 일단, 그것이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것이 뭔가요?
그 위에 있는 거죠, 위에. 어떤 비명으로부터. 소리로부터 도시를 밝히기 위해 전기를 생산하는 것. 그것이라면 앞 문장이에요. 소리가 전기로 변환되는 것. 그것은 도움이 되지 않는다. 즉, 소리가 전기로 변환되는 것. 그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런 얘기예요. B는 뭐냐? 그것이 단지 그것이, 그러니까 항상 대명사는 앞에 있는 문장을 가리키는 거야. 문장 속에 해답이 있어. 그것이라면 차의 경적으로부터의 소리가 50mW를 생산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요번에 그냥 50mW네, 50mW. 50mW가 220V에 4400분의 1이다. 이런 얘기야. 그 만화 영화에서의 괴물이 그 아까는 이제 이게 스퀘어로 나왔죠. 스퀘어 무섭게 하다. 같은 말입니다. 무섭게 한다. 아이들을 에너지를 얻기 위해. 만화 영화에서 괴물은 도시를 밝힌다. 그 소리로부터 에너지를 가지고. 소리로부터 에너지를 얻는 것은 가능하다. 실제 삶에서. 소리로부터의 에너지는 유용하다. 단지 우리 집에서. 이거 아니죠? 너무나 작아서 집에서도 좀 어렵지 않을까요? 믿을 수 없을 정도의 양이라는 건 상당히 많은 양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양의 그 비명이 필요되어진다. 에너지를 얻기 위해서. 맞죠? 집이 들어 올려진다. 수동태야. 그리고 날라가 지는 거야. 수천 개의 풍선에 의해 만화에서 그것이 효과가 있을까? 작동할까? 사실상. 가령, let's say 가봐요. 가령, 이런 뜻이야. 집이 무게가 나가, 대략 5만 킬로. 그 놀이공원에 그 일반적인 풍선은 들어 올려줄 수 있어. 들어 올려줘, 들어 올려. 능동이죠? 들어 올릴 수 있는 거죠? 그냥 리프트입니다, 리프트. 들어 올릴 수 있어, 14g을. 그래서 우리는 필요해. 357만 개의 풍선이 뭐 하기 위해? 집을 들어 올리기 위해서. 뭐 하기 위해서? 부산 역부의 목적.